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5월 7일 날 손보였던 K사의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네 2천만 원으로 항암 호르몬 국내 최초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 시 혹은 갑상선암 진단 받으면 우리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보호망이 어저께 K사의 암 주요 치료비 2억짜리를 올려드리고 정말 많은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과 전화가 왔고요. 혹시 저희 가입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존에 암 주요 치료비 특히 비례보상형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암 진단비처럼 내가 암 수술이든 아니면은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약물 치료하면은 내가 가입금액 1000만원, 2000만원 기존에는 5년간만 보장이 되었지만 이 K사는 10년간 보장이 되고 또한 기존에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만 됐지만 플러스 알파로 항암 호르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K사의 신개념, 신상품이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 실제로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유방암을 절제하고 절제해도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은 5년, 최대한 10년까지는 약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 시에는 병원비가 많이 안는데요. 왜냐하면 산정 특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약값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반년에 한 번씩 6개월치 약을 복용하는데요. 약 타러 갈 때 산정 특례 등록이 돼서 6만원밖에 안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암 진단비처럼 정액형은 비싸고 그리고 치료를 1, 2년만 하지 5년, 10년까지 받겠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액형은 가입 안 하고요. 1000만원 단위로 매년 1억 한도 내로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 이 5억짜리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오늘 저 보호망은요. 정액형 2000만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2억까지 이 항암 호르몬제를 보장이 국내 최초로 되는 K사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K사에서 암 주요 치료비 끝판왕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업계 유일하게, 업계 정말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에 탁월하다는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많이 하는데요. K사에서 암 주요 치료비 끝판왕 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료는 저렴해요. 자, 타사 S사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에도 27%, 13%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게 챕터 1. 두 번째는 보장은 두 배예요. 타사는 5년, 우리 암 주요 치료비가 거의 비례보상형이나 정액보상 이 두 개가 다 지금 5년까지밖에 안 되지만 K사는 10년, 그리고 1억밖에 안 되지만 10년까지 2천만원 10년간 되기 때문에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받아 연간 치료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 어저께 우리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방암도 요즘에 산정특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 암치료비 5억까지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물론 첫 해는 수술하고 받을 수가 있겠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거의 약물치료나 이런 거는 산정특례 받기 때문에 1000만원 넘기가 1년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1000만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표적치료나 약물치료 혹은 중입자치료죠. 남성 전립선암에 99.9% 탁월하다는 중입자 이런 부분들은 5천만원, 6천만원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종합병원 암치료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죠. 보험료 또한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우리 암 주요 출입이 정액형으로 우리가 가입한 거는 기존에는 5년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최소 의무기라 하지만 100만 원으로 제일 낮게 가입했어요. 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하지만 K사에서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최초로 항암 약물이죠.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유방암 아니면 갑상선 진단받으면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좀 전에 유튜브 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5년이나 10년을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약물 치료를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5년 1억이죠. 10년 최대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억을 진단비 넣으면 보험료가 2, 30만 원 드럽게 비싸요. 드럽게. 네.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지금 당당 1등입니다. 20대까지는 갑상선암 1등이지만 30대부터 80대는 무조건 암순위 1위가 유방암이라는 거죠. 유방암 수술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모시펜 맞나? 예. 타모시펜 이 약을 최소 5년, 많게는 10년을 복용해야 제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년은 우리가 권해드리는데 5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최소 1억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액형으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소 그전에는 5년이었다가 10년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면책기간 90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액기한은 없는 걸로 암 주요 치료비 최대 2천만원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으로 준비하시면 진단비 이상으로 가성비가 짱짱짱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항암 호르몬 포함이에요. 일단은 남성분들은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폐암이죠. 그 다음에 위암이에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전립선암인데요. 외국 남자들의 1위가 전립선암이래요. 우리도 지금 전립선암이 그전에 5위였다가 3위, 다시 2위, 1위로 올라갈 날이 조만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역시 위풍당당 유방암이 1위라는 거죠. 2위가 갑상선암이고요. 유방암 진단받으면 수술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항암 호르몬제를 타모시펜을 무조건 최소 5년은 복용을 한다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5년이면 2천만 원씩 1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10년이면 2억이고요. 2억을 가입 20년나 90세 하면 제가 좀 이따가 신한이나 동양생명권 올려드릴 건데요. 20만원 넘게 나와요. 단돈 4만원으로 2천만원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항암 호르몬,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항암 호르몬 얻기 유일하게 암 진단받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김민규 교수님이나 그 위에 여러 원장님들이 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호르몬 치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거의 유방암의 60-70%가 복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호르몬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갑상선 걸리고 혹은 갑상선 저하증이나 한익증은 우리 뭐죠? 에스트로겐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호르몬 갑자기 까먹었네요. 호르몬 호르몬 그 치료하잖아요. 그 호르몬 그건요 항암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을 관리하는 치료예요. 그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까먹었네요. 우리 갑상선 저하증이나 한지증일 때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료를 받으면 일단은 항암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 치료라는 거죠. 여기 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 호르몬을 차단하는 데 쓰이는 치료가 바로 항호르몬이라는 거죠.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거. 네, 그래서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이 치료가 항호르몬인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를 받아야 매년 2천만 원씩 10년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린조아님, 신지로이드 맞아요. 신지로이드는 이거는 항암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왜냐? 호르몬을 얘도 차단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암에 걸리고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는 그게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다. 네, 타모시펜 이런 치료.
자, 어깨 유일하게 항아 호르몬 약 복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2억까지. 물론, 이 최대 2억을 일시금으로 진단비처럼 주지 않아요. 2천만 원을 매년 10년간 약을 복용해야 주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암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역시 KB도 똑같이 기존권 있어요. 하지만 국내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복용했을 때도 역시 진단비를 10년간 준다는 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관 내용, 저 보호망이 캡처한 거를 이거 좀 없애고요. 헷갈리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요, 타사예요. KB도 예전에 그랬지만, KB는 이번에 새로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암 진단 후 암 특정 치료비에 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중에 4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호르몬 관련 치료제라고 나왔어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 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제제, 그리고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적용되는 약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호르몬을 아까 전에 어떤 의사님께서 말씀드렸죠? 차단하는, 예, 차단하는 치료가 바로 항암 치료다. 항암 호르몬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타사와 KB의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타사 거예요. 삼성이든 DB든 암치료비 있는 회사들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중에 호르몬 치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KB는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뭐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문구가 없어요. KB 거 봐보세요. 호르몬이 보상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나요? 없잖아요. 타사들은 다 이 보통 약과 똑같은 약관을 써요. 이 약관을. 하지만 KB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애매모호한 경우,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의료행위를 해야 암 치료비에서 뭐 진단비나 아니면은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KB도 역시 항암 호르몬제가 보상이 된다는 문구는 없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문구는 타사처럼 아예 없잖아요. 하지만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안에는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사도 항암 약물 치료비 안에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 항암 약물은 다 되지만 호르몬은 보상이 안 된다고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항암 호르몬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항암 약물 치료비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큰 차이. 하지만 엊그저께 신상품이 나와서 많은 성의사분들, 많은 구독자분들 아리송, 다이송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제 보장을 10년 동안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있죠? 암,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일단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암 수술,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암 주요 치료비에서 진단비든 아니면 1년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둔 1000만원,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암 주요 치료비 실손 보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 항암 약물 치료, 이 항암 약물 치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보험회사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든 DB든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박스 안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사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KB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항암 약물 치료 보장 범위. 항암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포 독성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아니면 면역 항암 치료, 아니면 항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이 항호르몬 치료가 약물 치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항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모든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KB가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는 통 크게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5년이 아닌 10년, 그리고 항호르몬제도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 항호르몬제 안에는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남성과 여성.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비칼루타미드, 그리고 카소텍스, 그리고 엔잘루타미드, 에스탄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암 걸리고 항아호르몬제 약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런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고요. 그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해야 그게 항호르몬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제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갱년기 전이냐 갱년기 후냐 이걸 따라서 또 호르몬제가 약 이름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유방암 진단받고 5년, 최소 10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타목시펜 혹은 놀바덱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아나스트로졸, 아니면은 뭐 아리미덱스 요런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요런 항암 치료, 항암 약물 치료 그 안에 항암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타목시펜을 가장 많이 복용한다. 그러면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이 타목시펜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매년 2천만 원씩 10년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수술, 항암약물, 그리고 항암방사선 그뿐만 아니죠. 항암호르몬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빅5 중에 삼성, 메리츠, DB, 현대는 안 된다. 네. 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이렇게 있죠. 호르몬은 보상이 안 됩니다. 하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60% 이상 저렴해졌고요. 보험료도 29,000원이었다가 재진단비도 11,000원. 재진단비도 제가 왜 좋은지 말씀드렸죠. 재진단암은요. 원발, 전이, 재발, 잔존이 다 돼요.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보험료도 원발, 전이, 재발, 잔존까지 모두 다 내고 재진단비는 잔존암을 보장하는 최초 암진단을 받고요.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수술 항암이 없고 1년이 지나서 그 암이 잔존하고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암도 요즘에 진단받으면 100% 산다고요. 100%. 그리고 어저께도 올려드렸는데 갑상선암 1cm 미만은요.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하지 않고 계속 추적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암세포가 1cm 미만은 계속 추적 관찰하면 아까 얘 뭐라고 했죠? 여기에 재진단하면 어떻게 했죠? 5년간이 아니고 5번 나오는 거예요. 최대 1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7000만 원 가입이 됐으면 1년 후에 또 1cm 미만의 갑상선암이 있어요. 7000만 원 주고 또 다음에 또 그게 있으면 7000만 원. 수술이나 치료 안 받으면 계속 7000만 원씩 오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35, 3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진단비도 어떤 패러다임을 깨보세요. 재진단비 비싸다. 아니 처음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할까? 갑상선암 걸리고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가 림프암이나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 전이가 돼도 아니면 갑상선암 제거했는데 또 재발이 돼도 전이가 돼도 아니면 잔여암으로 남아있어도 모두 다 5번까지 재진단, 암진단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면 정말 무적이에요. 암 주요 치료비 2억이죠. 항암 호르몬제까지 보장이 되고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은 400만원 10년, 4000만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전립선암에 탁월한 중입자 치료 거의 5천에서 병원비 6000만원 나오거든요. 암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지만 일단은 거의 중입자 치료하면 한 5,6천만원 나온대요. 그러면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금에서 1억 내에서 일단은 실손 보상형으로 1,000만원 단위로 5년간 나오기 때문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죠. 표적 치료 받으면 급여 말고 비급여에서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재진단 암비,
제 진단, 암 진단비까지.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암 치료비처럼 최대 5년간이 아니고 진단받고 내가 일단은 그 잔존이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5회. 내가 올해 있지만 3년 후에 또 재발이 됐어요.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5번까지.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을 안 해요. 추적 관찰을 많이 하는데 추적 관찰을 5년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재진단비 1,000만 원을 5년간 5,000만 원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항암 호르몬 치료도 어떻게 되죠?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우리 타모시펜 복용하면 2억이 나오겠죠? 2억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2억 받고, 네, 암 주요 치료비에서 2억 받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도 10년간, 10년간 2,000만 원씩 10년간이면 2억이죠? 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추적 관찰 계속 5년간 지속해요. 그러면 신재진단비에서도 5년 동안이니까 5,000만 원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400만 원. 이제 갑상선암이니까 추적관찰가 여기서 나오겠죠. 처음에 400만 원. 400만 나오고 4,400만 원. 이렇게 4,400만 원 받는다. 네, 5년간이니까 첫 해는 안 나오죠. 원발, 최초에는 안 나오고 2년째부터 나오죠. 2, 3, 4, 5죠. 그래서 4,000만 원에다가 맨 위에 암, 갑상선암 400만 원. 그래서 4,4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 2억 5천, 유방암은 최대 2억 5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KB꺼 항암 호르몬제 약 복용했을 때 정말 무시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항암 항호르몬제가 보상이 안 된다고 저기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K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명시가 없고요. 약물치료에서 항암호르몬제가 보상이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약관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암주요치료비예요. 이건 KB건데요. KB는 여기 보시면 암주요치료비에 타사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없잖아요.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문구가 없어요. 암 주요 치료비. 여기 보죠. 암 주요 치료비에 딴 타사대로 호르몬제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없어요. 예,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사는 여기에 박스 안에 항암 호르몬제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도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케이밍 어떻게 되죠? 보상하지 않는 손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보상을 어떻게 주냐? 항암 호르몬제가 보상이 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에 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는 여기 보시면 보상을 매년 1년과 10년 동안 해주는데 여기서 좀 찾아야 돼요. 눈이 요즘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 10년간. 근데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준대요. 타사도 항암 약물 안에는 항호르몬제가 있어요. 항호르몬제.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거에 항호르몬제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되는 거죠. 자, KB는 그건 과연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했는데 292쪽. 자, 259쪽. 여기 보시면, 네. 특정 항암 호르몬제 약물 허가 치료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호르몬제는 보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연간에 매년 1년 단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근데 아까 타모시펜은 뭐 그의 산정특례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이 당연히 인정된 거죠. 네, 인정된 거. 그래서 특정 항암 호르몬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이렇게.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인정이 되니까 타모시펜 처방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나머지 뭐 약품이 뭐 타모시펜 되고 또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식품 안전,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동양생명이에요. 일단은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2억, 그리고 유사암 갑기 경제 4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20년당 90세 위에 100만 원은 사망보험금, 보험료가 얼마죠? 22만 6천원이에요 그 요즘에 삭감 없음, 요즘 신한권 보험료가 저렴하죠. 가장 저렴한 신한으로 가입해도 2억, 네, 2억이죠. 이 특정암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그 소외감은 갑기 경제, 일반암에 20%만 나오니까 4천만 원. 보험료가 18만 원이에요 2억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얼마? 아까 동양생명도 22만 원, 신한도 18만 원. 거의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KB 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일단 40세 기준으로 보면요, 40세 기준으로 보면 30년당 90세로 해드렸어요. 왜냐? 중간에 암진단 받으면 납입면제 특약도 넣으시면 되고요. 암진단 100만 원 최소로 해드렸고, 재진단비 이건 빼셔도 돼요. 근데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만원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5년간 최대 1억까지 5년간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넣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8,400원. 근데 중요한 건 요 놈이죠. 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10년.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1000만 원일 때 2만 원. 이따가 2000만 원 시에는 당연히 두 배니까 4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입하시면 43,000원으로 가입이 돼요. 43,000원 부담된다. 이 신재진단 암진단비를 빼셔도 돼요. 이 만원짜리 빼면 한 3만 원이 되겠죠. 3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 혹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있죠? 네, 어떻게 나와있냐. 요놈 암 주요 치료비 10년간 연간 1회 2천만 원 나와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암수술, 두 번째 뭐죠? 방사선 치료, 세 번째 뭐였죠? 항암 약물 치료. 근데 이 약물 치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개판이네요. 항호르몬제, 항호르몬제. 특히 여성, 남성, 전립선암, 유방암에 탁월한, 특히 여성 유방암 1인데 여기에 뭐가 있죠? 타목시펜. 타목시펜이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매년 지금 뭐라고 났죠? 여기서 보시면 지우개 왜 안 지워져 빨리. 네, 성격 급한 보호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10년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천만 원을. 그러면은 올해에 타모시펜 복용받고, 내년 복용받고, 내후년 최소 5년만 복용받아도 얼마예요? 520, 1억이죠. 근데 아까 전에 동영상 봤잖아요. 최소 몇 년? 10년은. 10년은. 그러면은 2천만 원을 10년이면 얼마예요?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억까지. 그래서 30년당 90세로 하면 4만 원. 보험료 4만 원이에요. 나머지 특약들은 의무, 여기까지 의무고, 나머지 재진단비는 빼셔도 돼요. 필요 없으면. 그리고 나머지 이 기타 피부암, 갑상소암 400만 원. 이것도 진단받고 갑상소암, 항암 호르몬 10년 동안 복용했다. 4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 유방암 2억.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뭐 썸네일 어그로 끌려고 제가 과장 광고 하나요? 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까 썸네일에 올려드렸어요. 단돈 4만 원으로 유방암 2억, 전립선암 2억, 유사암 4천만 원. 이게 10년 동안 2천만 원씩 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2억이고요, 유사암은 4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미친 대박입니다.